고마워. 오늘 내가 아니 애들이 그 네 방송 그 할 말이 없어. 반대 상황이었으면은 친구를 위해서 난 다. 시대별이 하나 해나 응? 민수? 새끼 못생긴 새끼 새끼 조져야 돼 새끼 새끼 조져 민수 오케이 민수 아 궁금하니까 일단 개찜 따면서 어디 많은 척을 배드민턴 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오늘 배드민턴 몇 시간 하는 줄 알아? 거 왜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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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민수 씨 보고 싶어 했잖아. 저는 민수 씨가 너무 좋아요. 어떤 면? 좋은 호를 꿀밖에 하는 그게 너무 너무 좋아요. 맨날 저만 약올랐잖아요, 솔직히. 왜냐면 원호가 자기는 되게 청렴 수렴한 척, 어? 결백 수색한 척. 결백 수색? 그러고 살았는데, 그리고 맨날 조원호가 입에 달더는 말도 있었어요. 어. 입에 다는 것까지는 아니고, 야 저런 새끼 군대에서 봤으면 지가 패급이었더라고요. 민수한테 많이 혼났지. 일단은 서로 좀 이제 친해지고자 하면은 호칭을 좀 그치 맞아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니? 민수씨는 좀 딱딱하다니 그러면은 귀여운 거 좋아하시면은 뭐 하고 싶냐? 미미짱 이게 미미짱으로 부르겠다고? 미미짱 어 미미짱 괜찮은데? 그쵸 미미짱으로 불러 그러면 미미짱 어때요? 그럼 여기서 호칭 정하면 조원호가 나한테 와가지고 미미짱 형 왜 진짜 왜 이거 바지 입고 있어? 아 잠옷 바지 뭐야 이거? 잠옷 이거 근데 아 이거 잠 이거 잠옷이에요. 고맙습니다. 원호야 민수 너 보고 싶어서 왔어. 그럴 리가 없어. 어 왜 미미짱한테 성공? 왜 미미짱 소외시키지 마. 빨리 은별이가 지금 민수 놀리고 있었단 말이야. 놀리는 거 아니에요. 미미짱 그 듣는 순간 충격이었어. 왜요? 왜? 내가 원호 앞에서 이렇게 불리니까 주먹주먹. 같이 그거나 할까요? 팅팅팅팅 브라이팅. 너는 너 어디 뭐 시계가 멈춰 있는 거야? 친해질 때 어떻게 하지?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해서 이미 안 사이야. 저만 소외된 거 같잖아요. 너 그럼 군대 연기 한번 해볼래? 저 할 수 있어요. 또 통신부안. 장난. 왜요? 연병장으로 집합. 완전 무장하고 집합. 오늘 유격이나 할까? 그렇게 가볍게? 근데 그럼 만약에 저 같은 애들이 군대 들어가면 넌 뒤졌지 민짱 저 그거 아, 저한테 그거 한번 해주면 안 돼요? 실제 군대에서 혼낼 때 시뮬레이션 여기 앉아봐 제가 무슨 잘못한 거예요? 군가를 안 해왔어 야 너 한번 해봐 내가 먼저 할까? 너 보고 대충 한번 시켜 상기를 좀 시켜야 돼 나 원우한테 해도 되냐? 원우 해야 돼 몰입감을 좀 그러면은 아 난 혼내는 거 예측 잘 안 돼? 그러면은 그거야 딱 생활관 네가 빡 뛰어오잖아 아니 그게 아니야 니가 저기 복도에서부터 X가 뛰어와 빡! 이러고 야 민수야 애들이 이런 거 했다? 야 민수야 아 잠깐만요 진짜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이렇게 했어 아 진짜 이렇게 했어 진짜로요? 당황을 걸렸지 군거 안 해왔다? 누구? 쟤 은별이 저한테 새로 왔던 애 이런데? 어 군거 안 해와가지고 자꾸 틀려가지고 우리 희수대 지금 X되게 생겼어 이거 내가 한 거 있어 아 잠깐만 오케이. 맞아. 왜요? 아 왜입니까? 이 정도 패급이면 나는 이게 패급이에요? 마편 찔릴까 봐 그냥 가. 야 이 정도 패급이면은 건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잘못 건들면 죽어 나 진짜. 내라고 안 해요? 내를 쓰면 안 돼요? 가자 가자. 옛날 생각 한번 해보자. 진짜 이게 자세가 나. 야 이병 정도. 야 이병 정도. 그게 아니야. 이병 정도. 야 뭐 해봐. 뭐 하자. 하나 둘 셋 넷 높은 산 깊은 골 정막한 이병준 원호 똑바로 해라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알겠습니다 좀 보자 알겠습니다 가 야 뭐 괜찮냐? 이병준 원호 내 새끼 안 찍었어 자기가 나 보고
어때? 근데 내만 몰랐으면 알았으면 저 안 온다실 것 같은데. 아 왜 내를 쓰면 안 되지? 아 그거 말고 그거 있었어 우리 중에. 요거 쓰잖아. 뭐 짜요? 어 너 알지? 아무 거지 마. 죄송해요. 요 짜요 짜요 뿌요 뿌요 래퍼예요 요. 요? 아 진짜 이랬어. 진짜? 진짜 이랬어. 선생님이 웃으면 어떻게 돼? 안 웃어. 못 웃어. 거기. 웃겠냐 너 같은. 어. 아 이게 우리 웃음 잡아서 그렇지. 웃어. 좋댔다. 오. 어. 어. 웃긴데? 여기서 들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웃잖아. 그러면 안 건드려 앞으로. 나 후임 여자친구 한테 욕 먹은 적 있어. 후임 전화하고 있는데 장난으로 이렇게 옆에 앉았다. 그래가지고. 바꿔드립니까? 막 바꿔준다길래 그래? 이러고 받았다? 그러니까 야 니가 김민수냐? 막 이러면서 어떡해! 너 우영아 건들지 마라! 와 진짜로! 뭐 내가 그걸 따라했어. 아 나보고 그러지 말라고? 언니 너네 오빠 혼내지 말라고? 내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갑자기 야 그러면 안 돼! 내가 걔한테 주면서 어 전화 끊고 와 이러고 야, 나 아직도 그게 서른도다 방송에서 써 숨은 적이 있는데 나랑 그 동안이랑 얘가 둘이 휴 갔다가 핸드폰 보내서 왔어. 여기에 입구야? 그러면 이 침대에 뚝뚝뚝 거기 TV가 있잖아. 네, 저 끝쪽에서 이제 핸드폰 이렇게 만지고 있었다? 다른 친구가 입구 쪽에서 만지고 있다가 그 아까 중사 걸린 거야. 근데 나는 어떻게 하겠어? 거기서 함부로 움직일 수 없잖아. 이거를 그 아래 여기 갖다 놓고 안 돼. 이러는데 갑자기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 10생 아 새끼들 진짜 말년이라 풀어주려는데 안되겠어 컴퓨터 다 열어. 근데 내가 진짜 거기서 아 죄송합니다 여기 꺼낼까 말까 했는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건물에 하나 하면서 침대 한번 다 뒤집는 거야. 바로 내 뒤에서 안 나온다 이거지. 일단 너희 따라와. 더 무서운 게 뭐냐면은 포렌식 추적이라고 그때 동안이랑 카톡했던 애들 다 잡아온 거야. 내일에 불렸을까 안 불렸을까? 나 걔랑 토끼 엄청 많이 했거든? 안 불렸어요? 안 불렸어. 왜요? 왜냐면은 우리끼리 들어가면서 농담해서 야 근데 우리 걸릴 수도 있으니까 서로 이런 여자로 저장해서 우리는 살아나왔어. 아 군대 진짜 재밌게 다녔네. 그러니까 그치? 나 그때 그 머릿속에 수만 가지 생각이 막 시뮬레이션 되는 거야. 그래서 왜냐면은 그래서 이렇게 핸드폰이 걷혀져 있으니까 움직임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심지어 무서운 분이 얘기하는데 돌지도 못해. 계속 등치하고 고기만 시간을 할 수 있었단 말이야. 더 웃긴 게 뭐냐면은 안에서 거실 키우기가 정신진동이 약진동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거짓말이 아니고 뭐하자 존나 진짜 개쩔려가지고 어 근데 군대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문신 있으면 못 들어가. 일단 두 가지 이 정도 문신 들어가고 어.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나랑 비슷한 수준이었어 그냥. 문신 있어서 더 무서웠겠다. 아니야 뭐 등에 용 문신 있는 애들도 많았어 군인 중에. 그래서 나 진짜 똑같이 써먹었어. 옷 갈아입는데 등에 용이 있더라? 그래갖고 야 너 일로 와봐. 형이 지우개 줄 테니까 형 저녁할 때까지 그거 다 지우자. 나 당황한 똑같이 해줬어. 얘가 당했던 거야. 그럼 뭐라고 대답해줘요 부인이? 저 센스 있는 애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원어 같은 애들. 센스 있으면 이제 그게 받아치고. 와 3시 40분이다. 방송할까요? 너부터 방송할 거야? 방송해야죠. 저 우리 10시잖아요. 아우 씨 좋댔다. 미룰까요? 어 미루자. 소은님한테. 남의 나네 남의요 남의 나노요 아따까 스키네 스키 스키네.